불타는 금요일, 가장 핫한 곳은 아무래도 클럽일 텐데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이곳은 전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클럽이 등장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파 위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여성, 테이블 위에는 음료 컵들이 여러 개 올려져 있고 천장에서 레이저가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열띤 분위기, 여성의 주변으로는 박수와 환호성이 들리는 등 어딜 봐도 영락없는 클럽의 모습 같은데요. 그런데 어딘가 앳돼 보이는 사람들, 알고 보니 영상에 찍힌 이들이 모두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영상 속 장소는 실제로 청소년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해당 여성 또한 청소년 사이 인기 인플루언서로 초청받아 홍보 중이었다고 합니다. SNS 홍보글에도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다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술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에이드나 음료를 팔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불법 심야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클럽 사장인 20대 남성 A씨는 합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민 항의가 계속 빗발쳐 매장 운영 방식 전환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진짜 세상에 미쳐가는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유흥문화에 적응하게 만드는 게 맞나. 요즘 애들은 아이들이 아닌 것 같다. 인스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내 자식 단속 잘해야지. 성인도 받을지 말지 SNS에서 투표도 하던데 제정신 아닌 듯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